안녕하세요. 섭취빌런이라고 합니다. 오동숲 스타일로 돌돔가루 밥초를 만들어 봅시다. 돌돔을 낚으면 얻을 수 있는 근사한 레시피인데 너무 맛있게 생겼죠? 돌돔회와 바질, 루꼴라를 넣어서 기깔나게 만들어 봅시다. 원래도 바질 페스토류 소스 되게 좋아하는데 돌돔회까지 더해지니 정말 축제네요. 시판 바질 페스토에서는 이상하게 이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가끔 약간 양맛 나는 거 있어요. 한약 같은 맛? 갓 만든 바질 페스토에서는 정말 바질 향이 일단 뿜뿜하고 살짝 매콤한 맛, 짭짤한 맛, 고소한 맛, 감칠맛까지 다 납니다. 음식 자체가 달지 않은데 입에 착 달라붙는 단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야, 거기에 돌돔회까지 진짜 고소하고 식감도 힘있어요. 겨울철에 먹는 흰살 생선회라 그런지 와, 더더욱 진짜 기름이 터지는 것 같아요. 겨울철에는 광어 좋은 것만 먹어도 접시에다가 광어회 조각을 올렸다가 띄면은 그 자리에 기름이 묻어나요. 아, 그만큼 기름이 꽉 차요. 우와, 그렇게 씹으면 그 씹은 자리에 기름이 그대로 올라오는 것 같은 풍부한 맛의 회인데 그 씹는 식감도 엄청 힘있고 정말 쏙쏙 하고 씹히는 게 머릿속에 울려 퍼짐. 또 그냥 돌돔회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아까 썰고 남은 거 조금 가져와 봤는데 이야, 어떻게 먹어도 맛있네요. 빠르게 씹으면 입안에 기름이 약간 고일 정도. 와, 진짜 돌돔회 자체로도 이렇게 훌륭한데 까르파초는 당연히 맛있죠. 저는 이렇게 젓가락으로 먹고 있지만 까르파초는 이탈리아 요리라고 합니다. 익히지 않은 고기에 뭐 소고기나 연어 같은 거, 허브와 마늘과 후추, 올리브유를 곁들여서 샐러드 채소랑 같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네요. 이 돌돔가루파초가 돌돔을 낚았을 때 딱 떠오르는 레시피거든요. 와, 근데 그 레시피 얻는 순간 진짜 감탄했거든요.
너무 맛있는 걸 떠올렸다고. 아, 너무 행복했던 모동숲 요리였고요. 이제 그만 떠들고 마저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